어머니 앞에서도 보임법 없는 몸뚱이를. 원망할 것 없다. 둘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야.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어느 흐린 날 밤,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자는 방에 숨어들어 그녀를 덮친 나의 옆판 도야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훔칠 것을 훔치고 감쪽같이 사라진 그놈. 그놈과 그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녀 이효석. 우리도 없는 농장에 아닌 때 웬일인가들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집채 같은 도야지는 헛간 앞을 지나 묘포밭으로 달아온다. 산도야지 같기도 하고 마발이 같기도 하여 보통 도야지는 아닌데다가 뒤미쳐 난데없는 호개 한 마리가 거위 영장같이 껑충대고 쫓아오니 도야지는 불심지가 올라 갈팡질팡 바디로 우겨든다. 풀 뽑던 동무들은 간담이 써늘하여 꽁무니가 빠져라 산지 사방으로 달아난다. 허구마는 지향 다 두고 도야지는 굳이 이쪽을 겨누고 옥박아 오는 것이다. 분녀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나 아무리 애써도 발이 제게 떨어지지 않는다. 신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데 엎친 데 덮치기로 공치기 앞에는 넓은 토벽이 막혀 꼼짝부득이다. 옆으로 빗빼려고 하는 서슬에 도야지는 앞으로 왈칵 덮친다. 손가락 하나 놀릴 여유도 없다. 육중한 바위 밑에서 금시에 육신이 터지고 사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팔을 꼼짝 탈삭할 수 없고 고함을 치려야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분녀는 질색하여 눈을 떴다. 허리가 뻐근하며 몸이 통새난다. 문득 짜장 놀라서 엉겹결에 소리를 지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무엇인지 틀어막 키우고 수건으로 자갈을 물려 있지 않은가. 손을 쓰려 하나 눌리었고 다리도 허리도 머리도 전신이 무거운 도야지 밑에 있는 것이다. 몸에 칼이 돋치기 전에는 이 몸도 적을 물리칠 수 없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도 경풍할 변괴에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앞에서도 보임법 없는 몸뚱이를 하고 옷으로 덮으려 하나 생각뿐이다. 어머니는 하고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윗목에 누웠고 그 너머로 동생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방에 세 사람씩이나 산넋이 있으면서도 날도 적을 들게 하다니 멀건 등신들이라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된 난일에 노그라져서 한빡 단잠에 취하여 있는 것이다. 발로 차서 어머니를 깨우고 싶으나 발이 닿기에는 동이 떴다. 삼경이 넘었을까. 밤은 막막하다. 열린 문으로는 바람 한숨 없고 방 안이나 문 밖이 일반으로 까마득하다. 먼 하늘에는 별똥 하나 안 흐른다. 원망할 것 없다. 둘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야. 내가 누구든 아무에게나 다 마찬가지인걸. 더운 날숨이 이마를 덮는다.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저고리 고름을 올가미 지어 메어주는 눈치다. 간단하고 감쪽같다. 도적은 흔적 없이 훔칠 것을 훔치고 늠실하고 나가버렸다. 몸이 풀리자 분녀는 뛰어 일어나 겨우 입봉창을 빼기는 하였으나 파장 후에 소리를 치기도 객적다. 대체 웬 녀석인가. 뛰어나가 살폈으나 간 곳 없다. 목소리로 생각해보아도 알 바 없고 맺혀진 옷고름을 만져보는 건 뜻없다. 하늘이 새까맣다. 그 새까만 하늘이 부끄럽고 디딘 땅이 부끄럽고 어둠 밤을 대하기조차 겸연스럽다. 몸이 무시근하다. 우물에서 물을 두어들에 퍼올려 얼굴을 씻고 방에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비밀을 가진 방 안은 밝을 때엔 천연스럽다. 땅 그 어느 한 구석이 무지러 떨어졌을 것 같다. 하늘의 별 한 개가 없어졌을 것 같다. 몸뚱이가 한 구석,
무척 이지러진 것 같다. 반쪽 거울을 찾아들고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코며 입이며 보리며가 상하지 않고 제대로 있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졌다. 어차피 와야 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너무도 벼락으로 급작스레 어처구니 없게 온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겸연스러웠다. 얼굴과 몸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잠든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려니 별안간 소름이 치며 가슴이 떨린다. 무서운 생각이 선뜻 들며 어머니를 깨우고 싶다. 그러나 고난 눈을 멀뚱하게 뜨고 상기된 눈방울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분녀는 딴소리밖엔 못하였다. 새카맣게 흐린 품이 천둥하고 비올 것 같우. 묘포 감독 박취해지실까. 대설대설하며 엄부렁한 품이 아무 짓인들 못할 것 같지 않다. 계집 아이들 틈에 기어 임부러 오는 명준해지실까. 눈질이 영매스러운 것이 보통 아이는 아니라 워낙 집안이 억판인 까닭에 일껏 들어간 중등학교도 중도에서 퇴학하고 묘포 인부로 오는 것이 가엽긴 하다. 그러나 그라고 터놓고 을러맸다고 하면 응락할 수 있었을까? 군청 급사 섭춘이나 아닐까? 행길에서도 소락소락 말을 거는 쥐알 봉수. 그 초란이라면 치가 떨려 어떻게 하나? 잠을 설쳐버린 분녀는 고시랑고시랑 생각에 밤을 샜다. 이튿날은 공교로의 굳은 까닭에 비를 칭탈하여 일을 쉬고 다음날 비로소 묘포로 나갔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맹돌아 사람을 만나기가 여간 겸연쩍지 않다. 사람마다 기연미연 혐의를 걸어보기란 면난스러운 일이었다. 하늘이 제대로 개고 땅이 이지러지지 않은 것이 차라리 시뻘스럽다. 천지는 사람의 일신의 궤변쯤은 익지 않은 과실이 벌레에게 긁혀온 것만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다행이지. 몸의 변고가 일일이 하늘에 비치어진다면 기분이 순야, 옥녀,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것이요. 그들의 내정도 역시 속보 피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별안간 그들은 대체 성할까 하는 의심이 불현듯이 솟아오르며 천연스러운 얼굴들이 능청스럽게 엿보였다. 박주와 명준에게만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고개가 바로 쳐들리지 않았다. 다시 살펴도 가잠나루시 듬성한 검센 박주, 거드름 부리는 들떼 및 이 녀석한테 당하였다면 이 몸을 어쩌노. 잠자코 풀 뽑는 무죽한 명준이 새침한 몸집 어느 구석에 그런 부락부락한 힘이 들어있을꼬. 사람은 외양으로는 알 수 없다. 마치 그것이 명준이요, 적어도 명준이었으면 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은 하나 면상과 눈치로는 그가 큰지 누가 큰지 도무지 거니칠 수 없다. 이러다가는 평생 그 사람을 모르고 지내지나 않을까. 맡은 일항의 풀을 뽑고 난 명준은 감독의 분부로 이깔 포기에 뿌릴 약재를 풀어 무자위로 치기 시작하였다. 한 손으로 물을 뿜으며 다른 손으로 물줄기를 흔들다가 고무줄이 빗나가는 서슬에 푸른 약물이 옥녀의 낯짝을 쏘았다. 저 녀석! 얼뚱이가 채가지고 요새 무슨 곡절 있어? 하고 쏘아붙인다. 명주는 피고 웃으며 마침 손이 빈 분녀에게 고무줄을 쥐어주고 뿌려주기를 청하였다. 두 사람이 자연스레 한 무자위로 협력하게 되자 옥녀는 더 말이 없었다. 통이 것을 다 쳤을 때 다시 물을 기를 양으로 분녀는 명준의 뒤를 따라 도랑으로 내려갔다. 도랑은 풀이 가리어 밭에서 보이지는 않는다. 명준은 손가락으로 물탕을 치며 낯이 부드럽다. 일하기 싫지 않니? 대번에 농조로. 너 어떤 놈에게로 시집 가련? 박주한테라도? 미친 것? 시집 갔니 안 갔니? 관자놀이가 금시에 빨개진 것을 민망히 여겨 곧 뒤를 이었다. 평생 시집 안 갈 테냐? 망할 녀석. 난 이 고장에서 없어지겠다. 살 재미 없어. 계집애들 틈에 끼어 일하기도
나덥다. 일 한 대야 부모를 살릴 수 없고 잡단 세금도 못 물어 드자비를 당하는 판 아니냐. 이까짓 고향 고맙지 않아. 만주로 가겠다. 돌아다니며 금광이나 얻어보련다. 엄청난 소리지. 그러나 사람의 운수를 알 수 있니? 정말 가겠니? 안 가고 무슨 수 있니? 이까지 쭉쟁이 땅 파야 소용있나? 거기도 하늘 미치니 사람이 살지 설마 짐승만 살겠니? 물을 나르고 다시 도랑으로 내려왔을 때 명주는 탔다가 분녀의 팔을 잡았다. 금덩이를 쥐고 올 때까지 나 기다려주련? 눈앞에 찰락거리는 명준의 옷걸음이 새삼스럽게 눈에 뜨이자 분녀는 번개같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끝을 홀쳐맨 고름이 같은 꼴의 제 옷고름과 함께 나란히 들이온 것이다. 네 짓이었구나. 분녀는 짧게 외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까지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으련. 박주의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날쌔게 떨어져 밭으로 갔다. 분녀는 눈앞이 아찔하며 별안간 현기증이 났다. 그뿐 명주는 다시 묘포밭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며칠 후에 짜장 만주로 내뺐다는 소문이 들렸다. 분녀는 마음이 아득하고 산란하여 일을 쉬는 날이 많았다. 그렇게 눈 떴다. 인생의 고패를 겪은 지 이태에 몸은 활짝 피어 지난 비밀의 자취도 어스레하다. 껍질에 새긴 글자가 나무가 자람을 따라 어느 결인지 형적이 사라진 기억이다. 이제 아닌 때 별안간 불풍나게 두 번째 경험을 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문득 옛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흐르는 향기같이 불시에 전신을 휩싼다. 피가 끓으며 세상이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가락이 떨린다. 물동이를 깨뜨린 때와도 같이 겁이 목줄을 조인다. 대체 어떻게 하여서 또 이 지경에 이르렀나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하다. 거리에 자주 삐죽거린 것이 잘못일까? 만갑이에게는 어찌 되어 이렇게 허름하게 보였을까? 돈도 없으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탐내는 것부터 틀렸다. 집안이 들고 날 판에 든벌의 옷도 과남한데 단오빔은 다 무엇인가. 돈 있는 사람들의 단오놀이지 가난한 멀더구니의 아랑곳인가. 이곳 질쑥 저곳 기웃하며 만져보고 물어보고 눈을 까고 한숨 쉬고 하는 동안에 엉큼한 딴군에게 온전히 깐보이고 감잡혔다. 만갑이는 가게에 사람이 빈대를 가는 보아 미처 겨를 사이도 없게 몸째 덜렁 떠받들어 뒷방에 넣고 안으로 문을 잠근 것이다. 불악스러운 꼴이 사내란 모두 꿈에서 본 도야지요. 엉큼한 날도적이다. 훔친 뒤에는 심드렁하다. 가지고 싶은 거 말해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줄게. 욕을 주어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 수작이야? 분녀는 새삼스럽게 짜증을 내며 보기 좋게 볼을 올려붙였다. 엄청난 짓을 당하면서 심상한 낯을 지닐 수도 없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미워 그랬나? 몰라 녀석. 쏘아 붙이고는 팔로 눈을 받치고 닫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사실 눈물도 나왔다. 첫 번에는 겁결에 울기란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지금엔 눈물이 솟는 것이다. 그 무엇을 잃은 것 같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안타까운 생각에 몸이 떨린다. 울긴 왜?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단호에 들 것 한 벌 갖춰줄게. 머리를 만지다 어깨를 지긋거리면서 삽삽하게만 굴면야 이 가게라도 반 나눠줄걸. 가게에 인기척이 나는 까닭에 분녀는 문득 울음을 그쳤다. 부르다 주인의 대답이 없으니 사람은 나가버렸다. 만갑이는 급작스럽게 말을 이었다. 옆엔 내가 중풍으로 마저마저 거꾸러져 가는 판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나는 분녀를 새로 맞아다 가게를 맡길 작정인데 뜻이 어떤가? 울면서도 분녀는 은연중 귀를 솔깃하고 있었다. 잘 생각해 볼 일이야. 듬짓이 눌러놓고
만가비는 한 걸음 먼저 방을 나갔다. 손님을 보내기가 바쁘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불러냈다. 이건 넣어둬. 소매 속에다 무엇인지를 틀어넣어주는 것이다. 분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집에 돌아와 소매 갈피를 해치니 지전 한 장이 떨어졌다. 항용 보던 것보다는 훨씬 넓고 푸르다. 과람한 것을 앞에 놓고 분녀는 저기 마음이 누근하였다. 군청 관사에 아침 저녁으로 식모로 가서 버는 한 달 월급보다 많다. 월급이라야 단돈 4원으로는 한 달여의 보탬도 못 된다. 화세로 얻어붙이는 몇 되기의 밭을.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이 드세게 극성으로 가꾸는 덕에 제철 제철의 곡식이 요를 도우니 말이지. 그것도 없다면야 분녀의 월급으로는 코에 바를 나위도 없을 것이다. 웬 곳에 가 있는 오빠가 좀 더 온전하다면 집안이 그처럼도 궁색지는 않으련만. 엉망인 집안에 사람조차 망나니어서 이웃고을 목탄조합에 가 있어 또박또박 월급 생활을 하면서도 한 푼 이렇다는 법 없었다. 제 처신이나 똑바로 하였으면 걱정이나 없으련만 과당하게 건들거리다 기어코 거덜라고야 말았다. 늦게 배운 오입에 수입을 탕갈하다 나중에 공금에까지 손찌검을 한 것이다. 탈로되었을 때에는 500소수나 감춰낸 뒤였다. 즉시 그 고을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검사국으로 넘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분 보증을 선 종가에 배상액을 빗발같이 청구하므로 종가에서는 퍼질 뛰어들어 야기를 부리는 것이다. 집안은 망조를 만난 듯이 스산하고 외신연스럽다. 불의의 수입을 앞에 놓고 분녀는 엄청나고 대견하였다. 어떻게 했으면 옳을까? 집안일에 보태자니 빚없고 혼잔일에 쓰자니 끔찍하고 불안스럽다. 대체 집안 사람들에게는 출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관사에서 얻어내왔다고 해서 고지 들을까? 가난의 과만은 도리어 무서운 일이다. 왈칵 겁도 났다. 술집 계집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집안 사람도 집안 사람이려니와 명준에게 상구에게 들라치 있는가. 설사 만주에는 가 있다 하더라도 천몸을 준 명준이가 아닌가. 그야말로 불시에 금덩이나 짊어지고 오면 어떻게 되노. 그러나 명준이보다도 당장 날마다 만나게 되는 상구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확실히 그를 깔보고 오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피차에 정을 두고 지낸 지 반년이 넘는데도 몸 하나 까닥 다치지 못하게 하여 왔다. 그 형 몸은 다칠 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깔보일 인물인가. 명준이 같이 역시 논질이 보통 재물은 아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이나 명준이 같이 중도에서 폐학할 처지도 아니요. 그것을 마치고는 서울 가서 우다 학교를 치를 생각이라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취직도 한층 높아 고을 학교만을 졸업하고 삼종 훈도로 나가거나 조합 견습생으로 뽑히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 다만 세월이 너무 장구한 것이 지리하다. 지금 학교를 마치제도 이태 우다학교까지 필함은 어느 천년일까. 그때까지에는 집안은 창이 날 것이다. 몸까지 허락하면 일이 됨내 틀어질 것 같아서 언양만 하여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한 것이다. 상구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공부에 유난스럽게 힘을 들이는 모양이다. 그러는 동안에 입꼬리 되고 말았다. 허랑한 몸으로 상구를 어찌 대하노. 그렇다고 그를 당장에 단념할 신세도 못되고 진죄를 쏟아놓고 울고 뛸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생각과 겁과 부끄러움에 분녀는 정신이 섞갈린다. 학교가 바쁜지 여러 날이나 상구를 만날 수 없다. 눈앞에 면대하지 않으니 겁도 차차 으스러지고 도리어 마음은 허랑하게 만든다. 실상은 다음 날로라도 곧 가려 하였으나 겸연적은 마음에 그럴 수도 없어 며칠은 번겼다. 그날
부랴부랴 그곳을 나오느라고 만갑이 가게에 물건을 잊어둔 것이다. 물건도 물건, 콩치키 손에 걸치는 옷가지인 까닭에 안 찾을 수도 없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분녀는 조심스러이 거리로 나갔다. 행길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하다. 전과는 달라 한결 조물거리는 마음에 사방을 엿보며 가게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듯이 만갑이는 성큼 뛰어나온다. 올 사람도 없을 듯하군. 밀창을 드르렁드르렁 밀고 휘장을 치고 가게를 닫는 것이다. 곧 갈 텐데. 눈얼음만 했더니 맞을까? 골방문을 냉큼 열더니 만갑이는 상자를 집어낸다. 덮개를 여니 뾰족한 구두. 새까만 광채에 분녀는 눈이 어립다. 팔을 낚고 쪽마루로 이끈다. 반갑기보다도 무섭다. 그까지 구두춤. 불 하나를 끄니 가게 안은 어둑스레하다. 만갑이는 마루에 걸터앉자 강인히 팔을 잡아 끈다. 뿌리치고 빼다가 전봇대 모서리에서 붙들렸다. 손가락 겨냥 좀 해볼까? 우격으로 끌려온다. 마루에 이르기 전에 만갑이는 날쌔게 남은 등불을 마저 죽여버렸다. 어두운 속에서 분녀는 씨름꾼같이 왈칵 쓰러졌다. 더운 날숨이 목덜미를 엄습한다. 굵은 바로 얽매인 것 같이 몸이 가쁘다. 미친 것. 즐겨서 들어온 것은 아니나 굳이 거역할 것이 없는 것은 몸이 떨리기는 하나 거듭하는 동안에 마음이 한결 유연하여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둠에는 눈이 없는 까닭에 부끄러운 생각이 덜하다. 별안간 밀창을 흔드는 인기척에 달팽이같이 몸이 움츠러들었다. 시침을 때려던 만갑이는 요란한 소리에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소리를 친다. 천수냐! 하는 수 없이 문을 여니 천수가 야단났어요! 어느 결인지 들어와서 병환이 더해서 댁에서 곧 들어오시라고요. 더하다니! 풍이 나서 사람을 몰라봐요. 곧 갈게. 어서 들어가. 천수가 약바르게 불을 켜는 바람에 분녀는 별 수 없이 어지러운 꼴을 등불 아래 드러냈다. 움츠러들며 외면하였으나 천수의 눈이 등에 와 붙은 것 같다. 녀석 방정맞게! 만갑이의 호통에 보다도 천수는 분녀의 꼴에 더 놀랐다. 이튿날 상구가 왔다. 임시 시험이라고는 칭탈하나 5월도 접어들지 않았는데 모를 소리였다. 어떻든 그를 만나기는 퍽도 오래간만이다. 거의 하루 건너 찾아오던 것이 문득 끊어지더니 마침 두 장 또막을 넘긴 것이다. 하기는 전 모양 그 모양 지닌 책보다 전의 것대로였다. 다만 얼굴이 좀 그을었고 눈망울이 그 무슨 먼 생각에 멀뚱하다. 필연코 곡절이 있으련만 그것을 꼬시꼬신 묻기에 분녀는 심고를 하며 상구의 말과 눈치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일신의 변화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뺌을 하느라고 애를 썼다. 속으로는 상구한테서 정이 벌써 이렇게도 떴나 하고 궁리 다른 제 심정을 아프고 민망하게도 여겼다. 거짓 없는 상구의 입을 쳐다보기도 죄만스럽다. 시골 학교 재미 적다. 서울로 나갈까 생각하는 중이다. 새삼스런 소리에 분녀는 의아한 생각이 나서 아무데 가면 시험 없나? 똥단지같이. 갔다가 서울은 왜? 조사가 심해서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어. 채권이나 뺏겼다. 서울 가면 책도 소원대로 읽을 거. 동무도 흔할 거. 책책하니 학교 책이나 보면 됐지. 밤낮 무슨 책이야? 책보를 끌러 활짝 해치니 교과서 아닌 몇 권의 책이 굴러나왔다. 영어책도 아니요. 수학책도 아니요. 그렇다고 소설책도 아닌 불구칙칙한 껍질에 두터운 책들이다. 분녀는 전부터도 약간은 상구가 그러스름한 책을 읽고 있는 것과 그것이 무슨 속인가를 짐작하여 행여나 하는 의심을 품고 오기는 왔다. 집에 두면 귀찮겠기에 몇 권 추려 가져왔다. 소용될 때까지 간직했다 주렴. 주제넘게 엉큼한 수작하다 망할 장본이냐. 까딱하다. 건수 윤패꼴 되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쥐뿔도 모르거든. 상구는 눈을 부르댔다.
너 요즘 수상하더라. 태도가 틀렸지. 소리를 치며 책을 링큼 들어 분녀의 볼을 갈긴다. 어떻게 알고 그런 줄여놓으면 됐구야? 돌리는 얼굴을 또 한 번 갈기다가 문득 고름 끝에 올가매인 반지를 보았다. 웬 거야? 잡아 제인이 고름이 떨어진다. 상구는 금시에 눈이 찢어져 올라가며 불이라도 토할 듯 무섭게 외친다. 어느 논팽이를 웃어붙였니? 개차반 천보! 머리채가 휘어잡혔다. 볼이 얼얼하고 이빨이 솟는 듯 하나 분녀는 아무 대답 없다. 모처럼의 기회에 차라리 죽지가 꺾이게 실컷 맞고 싶다. 미안한 심사가 약간이라도 풀려질 것 같다. 숫제 그 손으로 죽여주었으면. 실토였다. 눈물이 솟는다. 큰 거 죽이지 때까지 거 죽이러 생겨났겐. 결착을 내려는 듯이 몸째 차 박지르고 상구는 훌쩍 나가버렸다. 어쩐지 마지막 일만 같아 분녀는 불현듯이 서러워지며 공연이 그를 설구친 것을 뉘우쳤다. 저녁 때 밭에서 돌아오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황당하게 설렌다. 들었니? 상구 말이다. 분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부슥부슥한 채로다. 요새 더러 만나 봤니? 이상한 눈치 보이지 않든. 들어갔단다. 네? 언제요? 분녀는 눈이 번쩍 뜨인다. 망간 거리에서 소문 듣고 오는 길이다. 윤패 건수들과 한 줄에 달린 모양이야. 사람 일 모르겠다. 나쯤 와서 책까지 두고 갔는데요. 낌새 채고 하직 차로 왔었나 보다. 멀건 소소리 패들과 휩쓸려 지내더니 아마도 그간 음득한 짓을 꾸민 게야. 눈치가 이상은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되다니요. 사실 분녀는 거기까지는 어림하지 못하였다. 아까 상구와 끝내 말다툼까지 하다 그의 심사를 설구치게 된 것도 실상은 그의 말이 전과는 달라 수상하게 나온 까닭이었다. 녀석들의 언결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 모르고 덤볐거나 한 게야. 사람은 겉볼란이 아니구먼. 이 일을 어쩌노? 어머니로서는 공연한 걱정이었다. 우닥교는 애시당초 틀렸지. 초라니 같은 것 사람 잘못 가렸어. 슬그머니 딸을 바라본다. 분녀의 얼굴은 안온한 것도 같고 아득한 것도 같다.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거야? 하는 수 없지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다. 분하지 않으냐? 분하긴요. 먼숙한 얼굴을 은연중 바라보며 어머니는 은근한 목소리로 너희들 그간 아무 일 없었니? 분녀는 부끄러운 뜻에 화끈 얼굴이 달며 찰싹스런 어머니의 눈초리에서 외면하여 버렸다. 있었다면 탈이다. 수삽스러운 생각에 어머니가 자리를 뜬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다. 어머니에게 대하여서보다도 애매한 상구에게 대하여 더 부끄럽다. 일신이 별안간 더럽고 깨끔하다. 어쩐지 어심하여 밤이 늦었을 때 분녀는 골목을 나갔다. 남문거리에 가서 한 모퉁이에 서기만 하면 웬만한 그날 소식은 거의 귀에 들려온다. 행길복판 게시판 옆에 두런두런 모여서들 짓걸짓걸하는 속에서 분녀는 영락없이 상구의 소문을 가달가달 훔쳐낼 수 있었다. 건수가 괴수였다. 모여서 글 읽는 패를 모으려다가 들킨 것이다. 학교에서는 상구 외에도 두 사람, 거리에서는 건수와 윤편의 세 사람. 상구는 건수에게서 책을 빌렸을 뿐이나 집을 속속들이도 수색당하고 학교에서는 나오는 대로 퇴학을 맞을 것이다. 상구도 이제는 앞길이 글렀구나 생각하면서 분녀는 발을 돌렸다. 이렇게 될 것을 예료하고 그를 숨기고 허랑하게 처신을 하여 온 것 같아 면목없고 언짢다. 집에 돌아오니 상구가 두고 간 책이 유난스럽게 눈에 띈다. 그립기보다도 도리어 책망하는 원운같이 보여서 쓰러들고 아궁 앞으로 내려갔다.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글거리가 남지 않아 피차에 낫지. 불을 그어대니 속장부터 부싯부싯 타기 시작한다. 목과 종이 냄새가 나며 두터운 책이 삽시간에 불덩이가 된다. 어두운 부엌안이 불길에 환하다. 상구와는 영영 작별 같다. 악착한 것 같아. 분녀는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도야지 같은, 날강도 같은 마을 사내들과 분녀, 어떻게 하지요? 후편에서 만나요.